우와, 여기를 보세요. 아주 덕지덕지덕지덕지 덕지를 했습니다. 잔나비가 아주 꽤 수준 굽세 잔나비 걸상이 붙어 있습니다. 꽤 수준 굽은 아니고, 요거 작고 패스. 우와. 여기를 보세요. 아주 덕지덕지덕지덕지를 했습니다. 잔나비가 아주. 와, 잔나비가 아주 덕치를 했습니다. 덕치를. 보세요. 이야, 두란으로 넘어오는 순간에 아주 잔나비를. 덕치를 했습니다. 아주 덕지 붙었습니다. 아주 이렇게 사이즈 거의 손바닥만한 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저 두란의 것까지 10개. 와, 여기를 보세요. 여기는 더 덕치를 했습니다. 저거 소뚜껑, 이거 소뚜껑. 우와. 오, 이거 수준급. 이야, 요 불안에 있는 거. 어휴, 요거 수준급. 와, 대단한 잔나비 걸상입니다. 약효도 없는 잔나비 걸상입니다. 지금은 한참 크는 거니까 놔두고, 정 필요한 사람 있으면 그때 딱씨 남기고 한개딱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꼭대기 봐. 어우, 여긴 또 아우 이렵 초과. 야, 으른 거시기에 털 나오듯 아주 덕지덕지 달라붙었습니다. 아우, 이렵 초과. 이게 항암 효과에 아주 좋다는 이렵초 한번. 이렇게 뿌리에 살짝 기생하는 이렵초. 아우, 엄청납니다. 엄청나. 와, 이게 털목이 버섯. 와, 털목이 버섯이 지금 이제 한참 자라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털목이 버섯. 이 털목이 버섯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이제 비가 오니까는 털목이 버섯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나 봐요. 이것이 그렇게 맛있다는 털목이 버섯입니다. 아유, 너는 또뭔 버섭이냐? 응? 보라는 표고는 안 보이고 아주 또 이쁘게 생긴, 아유, 모가지 하나 잘라져 나갔네. 너는 또뭔 버섭이냐? 야, 딱 봐도 먹으면 그 다음날 숨안쉴것 같은 버섭이긴 한데, 야, 이렇게 쪼개지네. 이렇게 쪼개지는 건 먹는다 그랬는데, 버섯 박사들이 팽이 버섯인가? 응? 질긴데요? 야, 그래도 하늘비는 모르면 안 먹는다는 유혹에 안 넘어갑니다. 야, 여기 나오긴 꽤 많이 나왔는데, 야, 정말 맛은 있어 보이네. 야, 냄새. 야, 냄새. 갈버섯 냄새. 갈버섯 냄새. 야, 이게 먹는 버섯이면, 이거 보시고, 이거 먹는 버섯이면, 내일 또 올게, 내일. 따러. 알려주세요, 고수님들. 저 밑에 많으니까, 저 아랫도리에 많으니까, 먹는 버섯이면, 내일 또 오고, 다른 곳으로
살금살금 이동해 보겠습니다. 아주 이쁩니다. 말굽버섯 유생. 이제 올해 새로 도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우, 여기 아주 많이 붙는데. 올해 새로 붙는 게. 아, 이건 썩었고, 이건 썩었고, 이건 썩었고, 잔나비네, 잔나비. 이건 썩었고. 아이씨, 건들지도 못하게 벌써 굴러가냐? 구경도 못하게 굴러가냐, 벌써? 아, 이렇게. 이런 건 숙주가 나빠서 그런지, 크질 못했어요, 이게. 저 새로 나온 게 아주 많이 컸네. 요게 올해 하얗게 나온 거. 하얗게 나온 거. 이런 건 다 썼고. 이것도 좀 수준급인데 이것도 썩고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해서 또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패스하고 벌통부러 이동하겠습니다. 이야, 느타리가 벌써 나왔다냐. 느타리가 벌써. 와, 정말 이게 느타리인가 뭔가. 아휴, 아휴, 느타리. 이게 느타리일까. 이쪽에서. 야, 이게 정말 느타리냐. 어디. 어우, 느타리 맞는데요? 가래나무 썩은데, 숙주는. 야, 근데 올해 벌써 혹병이 이렇게 도지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올해 느타리 꽝. 아, 느타리 맞아요. 느타리 맞는데, 올해 이거 혹병이 벌써 났네. 혹병이. 야, 이거 혹병이 벌써 나가지고 올해는, 야, 느타리 또 흉년될 것 같은데요? 아, 작년에는 혹병이 없이 깨끗했었는데, 여봐요. 야, 혹병. 올해 느타리 또 아주 개 흉년 될 것 같습니다. 흉년. 야, 혹병이 벌써 났네. 느타리도 일찍 나왔지만. 야, 너도 그러냐? 또 이게 또 하늘비가 또. 종준 또 엄청나게 넣었더니만은 이렇게 또 혹병이 생겼네. 혹병이. 올해 느타리. 아, 불길합니다. 아, 불길해. 아, 이렇게 조그만 것만 이렇게 쓸만하고. 아, 야, 정말 향 좋은데. 아, 저건 먹어봤자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 같아. 야, 느타리가 나오긴 나왔는데 벌써 혹병이 생겨버렸습니다. 참 아깝습니다. 저쪽으로 해서 이 나무에 꽤 많이 나오긴 했는데 혹병이 나왔으니까 또 다른 쪽으로 한번 이동해서. 야, 시끄럽다. 너는 뭔 새냐. 거기만 붙었는데. 아, 혹병이 붙었습니다. 혹병이랑 같이. 어우, 이게 부러지면서. 어우. 혹병이랑 붙어서 패스하고 이동하겠습니다.